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청주시 흥덕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 맡은 이영락입니다. 자, 이제 선거일이 불과 일주일밖에 남질 않았네요. 짧은 선거운동 기간이지만 유권자들께서는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뽑기 위해서 후보들의 여러 면모들을 꼼꼼히 지금 살피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토론회 역시 각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 검증해서 유권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돕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먼저 토론에 앞서 오늘 초청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초청 대상으로 선정된 후보자 네 분을 모시고 진행되겠습니다. 자, 후보자 네 분의 자리와 토론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정해졌고요. 한 분 한 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호 5번 무소속 김준환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무소속 기호 5번 김준환입니다. 네,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기호 2번 도종환입니다. 네, 기호 1번 새누리당 송태영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새누리당 송태영 후보입니다. 기호 3번 국민의당 정수창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3번 국민의당 정수창 후보입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진행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들의 출마 인사를 듣는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사회자 공통 질문이 있고요. 이어서 후보자 공약 발표 후에 후보자 간의 개별 질문과 또 한 후보가 주도권을 쥐고 상대 후보와 토론하는 주도권 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후보들의 출마 인사를 듣는 기조연설부터 듣겠는데요. 시간은 1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소속 김준환 후보 기조연설 시작하시죠. 사랑하는 청주시민 그리고 흥덕구민 여러분, 무소속 기호 5번 김준환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많이 실감하고 계십니까?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선진국에 가 있는데 정치 행태는 후진국에 있습니다. 새누리당 공천 과정을 보면 자기 계파 사람들을 밀기 위해 여론조사 1등인 후보를 사정없이 제거하고 아주 예외 규정인 우선 추천 지역을 흔들어대며 당원 당규를 무시하는 것을 보니 물고기 꼬리를 잡고 꼬리가 주둥이다 라며 우기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자녀가 그런 피해를 입는다면 주인 우리가 채찍을 드려야 합니다. 여론조사 1등인 제가 그렇게 제거돼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잘못된 정당 공천 심판해 주십시오. 올바른 정치 만들어 주십시오. 무소속 기호 5번 김준환 선택하여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흥덕구민 여러분. 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후보의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사랑하는 흥덕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기호 2번 도종환입니다. 새누리당 집권 8년 동안 민생은 더 어려워지고 경제는 침체되고 불평등은 심화되고 국격은 더 떨어졌습니다. 나라 살림 순위가 22위에서 52등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능한 탓, 나라 살림, 나라 운영을 잘 못한 탓입니다. 야당 탓이 아닙니다. 이번 선거는 무능하면서도 오만하고 무책임하면서도 독선적인 정권에 대해 책임을 묻는 선거입니다. 투표만이 불평등한 경제, 특혜 경제, 불안한 경제를 더불어 성장하는 경제, 동반 성장, 협력 성장하는 경제로 바꿀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이고 정답은 투표입니다. 저 도종환을 믿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새누리당 송태영 후보의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청주 흥덕구민 여러분. 기호 1번 새누리당 송태영입니다. 지난 10년간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중앙정치와 지역에서 언론에서 능력과 신뢰를 검증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서 7대 1이라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100% 완전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저를 흥덕구 새누리당 후보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에도 청주에도 희망과 비전을 만드는 그런 선거가 돼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치 엉망입니다. 확 바꿔야 합니다. 정의로운 정치,
애국심이 넘치는 정치, 그리고 소민 중심의 정치, 깨끗한 정치, 그리고 성실한 정치로 바꿔야 합니다. 청주도 충청권의 중심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국민의당 정수창 후보의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1분입니다. 시작하시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청주시민 그리고 흥덕구민 여러분, 기호 3번 국민의당 후보 정수창입니다. 지금 나라의 경제와 정치가 심한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병이 걸렸을 땐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의 문제는 정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병에 걸린 것입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선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치가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두 바퀴 달린 자전거가 있습니다. 그 두 바퀴 달린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 정부입니다. 거대 양당의 그 수레를 정부가 지금 잘못 운전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정치형을 선택해 주십시오. 네. 자, 네 분의 기조연설을 들었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토론의 규칙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에는 발언 시간이 엄격하게 제한이 됩니다. 질문별로 알려드리는 답변 시간이 끝나면 마이크는 작동되지가 않겠습니다. 후보들께서는 화면에 표시되는 시간 확인하시면서 발언 시간에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자인 제가 후보들에게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현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청주시 주택 매매가 상승률이 82.9%로 전국 평균의 두 배에 가깝고 흥덕구의 경우는 97.4%에 달해서 4개 구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이 같은 추세는 신규 투자 유치 등 지역 발전으로 인한 인구 유입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서민 생활의 불안, 도농 격차 확대, 산업시설과 주거 환경의 갈등도 우려가 됩니다. 자, 인접한 세종시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통합 청주시, 특히 흥덕구 지역이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종환 후보부터 답변하시면 되는데요. 답변 시간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산업 발전과 인구 증가는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가 늘어나면 주택 매매가도 상승하게 됩니다. 우선은 수요자가 부담을 갖게 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공급자 역시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중에서도 흥덕구가 지금 가장 높은데요. 흥덕구가 발전 가능성, 확장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테크노폴리스, 또 오송과학단지 등의 인구 증가는 계속될 것이고요. 또 이런 현상도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0년, 20년을 내다보는 도시계획이 필요하고요. 2030 도시계획, 도시비전 이런 것들도 그런 이유로 수립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선 청주 산단을 중심으로 이 산단이 혁신산단, 스마트산단으로 바뀌면서 활력을 되찾아하고요. 그 주변 지역도 재정비해 나가면서 도시가 변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송 지역도 역시 1, 2단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고요. 또 교통 문제도 해결을 해야 합니다. 연결도로도 과선교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요. 또 정주 여건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흥덕구청 이전도 계획대로 추진을 해서 균형 있는 발전, 특히 도농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이 지속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송태영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죠. 시작하시죠. 집값은 일자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청주를 어떻게 발전시키느냐가 문제입니다. 청주가 이제 대전, 천안, 세종과하고 같이 함께 경쟁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현실입니다. 이제 청주가 100만 도시로 빨리 발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인구가 지금 정체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청주가 이제 기업 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청주가 기업 도시가 되려면 기업 도시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류, 오송 KTX랄지 청주공항 활성화랄지 그리고 수도권 전철 연결이랄지 이런 SOC를 제대로 해서 물류의 중심으로 만들고 또 정주 여건을 제대로 만들어서 지금 기업이 지금 LG나 하이닉스가 투자를 더 많이 증진하고 그리고 삼성이나 현대 같은
그런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리고 청주를 제대로 발전시키려면 또 청주청원 통합을 했습니다. 그 통합의 정신에 맞게 구 청원군에 대한 지원과 발전 계획도 제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들은 중앙정부의 예산과 정책이 꼭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와 예산을 가져오지 않으면 그것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집권당 후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수창 후보 답변 시작하시죠. 우리 흥덕구는 약 25만 명의 인구를 갖고 있는 청주시의 약 30%에 달하는 그야말로 통합 청주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통 발달의 물류, 교통의 중심지로서 KTX 오송역, 청주, 서청주 IC, 고속 시외버스 터미널, 세종시 진입도로 등이 위치해 있어서 청주시의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청주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 옥산산업단지, 청주테크노폴리스 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청주시의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바로 유일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고 증폭시키기 위해서 오송역 주위에 영등포 타임스퀘어와 같은 복합 쇼핑몰이나 여주 아울렛과 같은 쇼핑몰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또한 통합의학 메디컬 센터와 통합치과대학이 어우러진 복합 메디컬 콤플렉스를 건립하여 충북에서는 물론 이웃 대전, 세종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심지어는 중국 사람들까지 이곳 흥덕구로 의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좋은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김준환 후보 1분 30초 답변하시죠. 네, 흥덕구는 청주의 성장 동력을 견인하는 경제 1번지입니다. 또한 도농 복합지역으로 상생과 균형 발전이 필요합니다. 우선 농축산 지원 확대, 농민수당 신설을 통해서 균형 발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청주산업단지, 오송바이오밸리, 청주테크노산업단지, 그리고 오송역, 청주공항을 연계하는 산업벨트를 만들어서 그 IT, PT의 고부가 가치 그 산업으로 승부한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산업이 발전한다면 주택이 비싸도 인구가 몰려듭니다. 그리고 청주산단은 그 리모델링을 통해서 재생산업사업과 그리고 혁신산업을 통해서 친환경적인 그런 천복단지로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공예업체를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타지로 이전을 시켜야 됩니다. 오송바이오밸리는 산학연이 그 좀 더 활성화시켜서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또 오송역세권을 더욱더 개발해서 정주 여건을 해결해야지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송역 활성화하기 위해서 충북선 고속화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송역이 충북의 X축, 전국의 X축으로 해서 중심적인 교통 중심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천안, 오송, 그리고 청주공항으로 연계하는 그러한 전철도 빨리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교통과 산업이 연계한다면 흥덕은 발전할 것입니다. 네. 자, 지역 현안에 관한 첫 번째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 내 후보로부터 들어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후보별 대표 공약을 좀 더 자세하게 발표할 기회를 드리겠는데요. 각 후보들께서는 어떤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지 발표한 후에 상대 후보로부터 질문을 받고 또 공약에 대해서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송태영 후보 공약 발표해 주시는데요. 시간은 1분입니다. 시작하시죠. 제 공약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래서 청주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고 그 중심에는 흥덕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주 기업도시 플랜에는 기존의 청주 산단을 고도화하고 오창, 오송, 옥산을 잇는 산업벨트를 제대로 추진하고 그리고 연계시켜서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또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SOC가 충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 간의 연결도로를 제대로 하고 또 이것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물류체제가 갖춰져야 된다. 오송 KTX역, 청주공항 그리고 수권 전체를 연결하고 또 그리고 정주 여건을 제대로 해서 주거, 문화, 환경을
제대로 갖추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여건을 갖추고 그러면 기업 유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송태영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셨습니다. 이제 정수창 후보께서 송태영 후보께 질문하시면 되는데 질문은 30초고요.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자, 정수창 후보 질문하시죠. 아, 공약 중에 오송생명과학단지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기능지구 활성화를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그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지금 그 오송에 보면 지금 생명과학단지 컴플렉스가 돼서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그 기관단체가 내려와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 기관단체와 또한 그 지금 과학 비즈니스 벨트를 어떻게 같이 이렇게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네.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자, 질문 시간은 끝났고요. 네. 자,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오송에는 그 의료와 관련된 국제기관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지금 오송 관련된 그 부지에 분양이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송을 가면 지금 호응합니다. 그래서 오송 역세권 개발이나 이런 거 할 때에 지금 수요가 제대로 안 되니까 잘 추진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문제는 이것을 잘 얼마나 잘 추진하느냐는 문제이고 또 과학 비즈니스벨트 관련된 부분도 지금 예산 집행이나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20대 국회가 들어가면 제대로 챙기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오송 지역의 그 발전을 위해서는 이게 오송 분지역, 오송 KTX 역이 이게 역세권 개발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돼야지 시너지 효과를 내서 전체적으로다가 수요가 창출되고 그래서 오송 지역의 산업단지가 활성화될 것으로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김준환 후보께서 송태영 후보께 질문하시면 되는데요. 30초입니다. 시작하시죠. 네.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는 전국의 시도가 다 주장하면서 노력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주에 어떤 인센티브 그 유인책이 있어서 우리 타 지역으로 가지 않고 그 청주로 올 수가 있는가? 왜냐하면 어떤 기업은 수도권이 좋아서 수도권으로 가려고 하고 어떤 그 기업은 또 항만이 있는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일자리 저 기업을 유치하는 그 유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은 대체로 몰려다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를 만들고 그것을 연계해 추진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주 지역을 기업 도시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좀 있는 청주 산업단지를 좀 고도화하고 그리고 미래 산업 쪽, 첨단 산업 쪽으로 만들고 또 지금 오송, 옥산, 오창을 잇는 이런 산업단지를 그 연계해가지고 그 산업단지 간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면은 훨씬 더 기업의 그 기본적인 코스트를 줄일 수 있어서 올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대기업이 유치가 되면 연관 산업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기업을 제대로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설득해야 되는데 대기업이 그냥 오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주 여건이랄지 기업 투자 여건을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되고 중앙정부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예산과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도종환 후보께서 송태영 후보께 30초 질문해 주시죠. 네. 송태영 후보께서는 전통 문화와 ICT 융합을 통한 문화 관광 사업 활성화를 공약으로 제출하셨는데요. 흥덕구에도 유서 깊은 전통 문화 유적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상당구 말고 흥덕구가 보유한 문화 유적 중에 관광 자원화 할 만한 소재가 있으면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직지는 워낙 대표적인 자원이니까 그거 빼놓고 다른. 네, 답변하시죠. 예, 흥덕구 지금 사실상 지금 청주가 문화 관광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개발이 좀 덜 된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중국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뭔가 청주나 이런 청주에서 인근에 관광 문화 단지 이런 부분을 보고 거기서 체험을 하고 또 즐기고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지금 흥덕구에는 전통 그 메디컬 센터를 유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대치의학과 통합의학이 융합된 치과대학을 유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어린이 기능성 교정치료를 의료보험에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코골이 장치를 의료보험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요소를 융합해서 청주를 죄송합니다. 건강특별시로 만들겠습니다. 네, 공약 발표 끝나셨습니까? 네. 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김준환 후보께서 정수정 후보께 30초 질문 시작하시죠. 지금 FTA가 결성이 돼서 그 세계 시장이 40억 이상의 규모가 됐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그것이 하나의 도전이고 승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 역량을 갖춘 그 인재가 필요합니다. 저도 국제학교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그 정수창 후보께서도 국제학교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렇다면 국제학교가 우리 청주에 어떤 식으로 그 유치가 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학교는 사실 그 우리 청주에 꼭 필요한 그런 그 학교라고 저는 봅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투자자를 모집해서 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청주의 국제적인 마인드의 그 학생들을 배출시키기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으로 국회에 가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서 예산을 끌어오는 방향이 또 있겠습니다. 또한 그 국제학교는 우리 그 청주 시민들이 청주가 교육도시인데 국제학교가 하나 없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정을 국가에 설명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마무리하신 거로 하고요. 자, 이번에는 도종환 후보께서 정수정 후보께 30초 질문 시작하시죠. 네. 국제학교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쭤보겠는데요. 충원율이 대개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우리나라 국제학교가 몇 개나 있는지, 그리고 등록금은 얼마나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알고 있는 대로. 예. 이런 지금 있는 국제학교하고 정 후보께서 공약하신 국제학교와의 차별성도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게 제주도처럼 특별법으로 가능한 학교를 말하는 건지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하려고 하는 건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하시죠. 국제학교 유치 방안은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크게 두 가지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외국에 있는 학교를 직접 유치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그 여기 우리 국내에서 자체로 조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이 외국에 있는 학교가 분교로 들어오는 그런 학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또한 아까 그 예산을 물어보신 것 같은데 그 국제학교를 하나 만들려면 저도 뭐 그 아직 지금 제가 교육가가 아니라서 그 정확한 예산은 모르겠지만 충분한 일반 학교보다는 한 두 배 정도는 들어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예산을 국가적인 차원으로 제가 우리 지방적인 차원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으로 설득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호 토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예. 자, 이번에는 송태영 후보께서 정수정 후보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 시간 드립니다. 정수정 후보님이 이제 치과 의사다 보니까 치과대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치과대학 그 유치하기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치과 관련돼서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 비중이 커지고 하니까 치과 관련된 수요는 많고 해서 어느 정도 그 치과대학의 증원 문제를 잘 해결하고 하면은 가능할 것 같은데 치과대학 유치에 대한 구체적인 보관을 갖고 계시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치과대학 죄송합니다. 치과대학 유치는 국회에 가서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청주에 특히 충북에 의사와 우리 국민의 그 숫자가 충북이 제일 작습니다. 다시 말하면 치과 의원 수가 제일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과대학이 하나 설립이 된다고 해도 형평성인 차원에서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치아는 우리 몸의 오복 중에 하나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치아가 망가지면 온몸이 다 망가집니다. 이것은 2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주 필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설명을 하면 국회가 설명하면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자, 정수창 후보의 공약 발표와 질의응답 이어졌고요. 자, 이번에는 김준환 후보께서 공약 발표하시면 됩니다. 1분 드릴게요. 예술 문화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도시를 건강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시민들의 그 향유에서 끝나고 맙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예술 문화와 산업과 연계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전략으로 나가야 합니다. 일본의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은 연간 150만 명이 방문을 해서 그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성장 동력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흥덕구에 또 청주시에 이 같은 21세기 미술관을 건립을 해갖고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온다면 청주 경제 먹거리, 미래의 성장 동력입니다. 저는 21세기 미술관을 건립해서 만남과 체험의 명소,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가서 이렇게 시간을 가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21세기 미술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뭐 재원 조달도 필요하지만은 많이 연구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청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네, 공약 발표 들으셨고요. 이번에는 도종환 후보께서 김준환 후보께 30초 질문하시면 됩니다. 네, 김준환 후보께서는 노동자 권익보호법 제정을 약속을 하셨어요. 네. 또 고용노동부의 공정인사지침 및 취업규칙 지침 폐기를 또 공약화하셨어요. 네. 노동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흥덕구의 특성상 매우 관심이 가는 공약일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이게 정부 지침이기 때문에 국회 의원으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양대 지침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네. 답변하시죠. 예,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현재 지금 노동개혁법에 대해서 노동자 측하고 정부하고 대립이 되는 것이 쉬운 해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 성과자에 대해서 일 열심히 안 하고 성과가 없다 한 사람에 대해서 해고를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해서 아마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해갖고서 공정인사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객관적으로 본다면 이것이 좀 합리성이 있는 것인데 이 합리성이 있는 것을 그 노동자 측하고 협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다가 권위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노동자 측에서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폐지를 시키고 좋다면 노사 협정에 의해서 다시 만들든가 법으로 만들든가 해야 되고 그리고 취업 규칙도 지금까지는 취업 규칙이 과반수 이상으로다가 변경을 하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는 변경할 수 있다. 아, 과반수가 안 돼도 그렇다면 노동자 측에서는 그것이 악용될 수 있다. 때문에 취업규칙 그런 취업규칙 변경하는 것은 폐기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송태영 후보께서 김준환 후보께 30초 질문 시작하시죠. 그 공약에 보면은 최저임금 취급을 만 원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물론 많이 이렇게 하면은 좋은 거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제 기업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경쟁력을 잃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오히려 일자리가 더 주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이제 최저임금이 6,03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시간당 이제 6,030원인데 현재 1만 원으로다가 공약하는 것은 아마 새누리당도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 현재 노동을 제공하면서 그에 대한 충분한 그 보상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1만 원을 올려야 되는데 이것이 금년도 1년 내에 하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그 한 3, 4년 내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서로 이제 당에서 공약을 내세웠고 저 같은 경우에도 1만 원씩은 당연히 올려야 되는데 그 경제 그 현황에 좀 그 참작을 해갖고서다가 그 기간은 한 2, 3년 그렇게 시간을 두어야 되지 않는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열정페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젊은 청년들에게 네가 나한테 기술을 배우고 싶으니까 그 좀 저렴하게 그 노동을 제공해라 하는 열정 페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그 현재 자유시장 경제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만 원으로 서로 노력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합니다. 생각합니다. 정수창 후보 김준환 후보께 질문 30초 해주시죠. 그 오성역세권 개발 및 바이오메디컬 허브 구축을 말씀하셨는데. 그 오송역세권 개발을 어떤 식으로 할 거고 그다음에 바이오메디컬 허브는 어떤 식으로 어떠한 그 병원들을 유치하며 어떤 식으로 그 구축할 건지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그 오송역세권 개발과 그 오송 바이오밸리의 그 발전은 서로 별개가 아니라
서로 연계해서 이렇게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우선 우성바이오밸리는 현재 기업 수가 한 60개 정도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의 보스턴 같은 경우, 바이오밸리 같은 경우에는 한 200개 이상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 오성도 200개 이상의 그런 바이오 산업체가 오고 더 많은 그 뭐 이렇게 이제 관련 그 업체가 온다면 충분히 이제 발전이 되고 그에 따라서 오성 역세권이 그 정주 여건을 그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류라든가 그게 문화, 교육, 그런 시설 같은 걸 해야지 경쟁력이 있어서 오성 그 바이오밸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 오성에서 생활하고 세종으로 가지 않고 또 서울로 출퇴근을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정부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를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성 천복단지 운영비 520억 원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후보자 공약 발표와 개별 질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종환 후보께서 공약 발표하시면 됩니다. 1분 시간 드릴게요. 산업의 활력을, 교육과 문화의 숨결을 불어넣겠습니다. 첫째, 노후화된 청주 산단을 혁신 산단, 스마트 산단, 친환경 산단으로 바꾸겠습니다. 대규모 장비들로 구성된 공장의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IT를 활용해서 생산 공정을 최적화하고 인간 친화적이고 문화적인 공간으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제조업의 소프트 파워를 높이고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일하고 싶은 산단으로 바꾸어서 활력을 되찾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 산업도시 청주에 문화의 숨결을 불어넣겠는데요. 지역문화진흥법상의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아서 문화도시 추진을 하겠고요. 세 번째, 명실상부한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행복시아트학교를 혁신교육지구로 바꾸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공약 발표 들었고요. 이번에는 송태영 후보께서 도종환 후보께 질문하시면 됩니다. 30초 시간 드릴게요. 공약집을 보면 이제 충청북도나 청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모두 망라해 갖고 잘 정리하셨는데 이게 문제는 이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것이 이제 관건이라 생각되고 야당으로서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청주청원 통합이 됐는데 옛날 이제 좀 그 청원군에 있던 지역들이 되게 이제 농촌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이제 소외감을 많이 느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산에 양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지역에 대한 네. 예, 질문 시간 끝났습니다. 청원군의 소외감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도 의원님. 네, 예산 확보 문제하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청주 산단의 경우도 당장 국비를 천억 이상 확보해야 되는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 과제들을 책임지고 풀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청원 지역, 구청원 지역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균형 발전에 관한 대책을 오성은 오성대로 세워나가고 있고요. 강내는 강내대로 세워나가고 있고 옥산은 옥산대로 지금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오성은 산업단지 1, 2단지 연결도로 그다음에 교육 여건, 그다음에 교통 여건 이런 것들을 지금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을 옮기면서 주변 지역까지도 활성화하는 대책, 이런 대책도 지금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정수창 후보께서 도종환 후보께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30초입니다. 예, 공약집에 보면 그 바이오 의과학지구 오성과학단지와 창조 R&D 지구 활성화를 내세우셨는데 좀 더 그 구체적으로다가 그 어떠한 식으로다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그쪽 지역에 예산을 한 100억 정도 계속 그 매년 확보할 수 있는 연구 개발 특구를 조성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이게 사실 사람들이 별로 주목을 하지 않고 있었던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 방안을 지금 그동안 다각도로 준비를 했었거든요. 연구개발 특구를 활성화하고 예산 뒷받침되면 아마 지금과는 다른 모습의 내실 있는 발전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신약 개발과 관련된 쪽, 그리고 뷰티 화장품 쪽, 이런 쪽에 또 연구와 예산 확보, 인력 양성 이런 계획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김준환 후보께서 도종환 후보께 30초 질문하십시오. 예, 청주시는 교육도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교육도시에 걸맞는 교육환경조차 아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목적 강당이 아직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지금 후보께서는 교육 그 도시 복원을 또 혁신도시 특구를 이렇게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많은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현재 다목적 강당도 조차 없는 학교도 있고 많은 노화된 시설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예산 확보 및 그걸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다목적 강당뿐만 아니라 사대부고의 경우에는 인문계 고등학교 중에 유일하게 기숙사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특교를 통해서 지금 35억을 사대부고 그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안에 준공이 될 거고요. 다목적 강당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기업부 특교로 해결할 생각이고요. 뿐만 아니라 성면 제거를 해서 안전한 학교로 만들어야 되는 문제도 놓여 있고, 또 지금 과밀 학교 학생 수가 1,000명이 넘는 학교들이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오송 쪽에는 또 한 학년이 10반씩 또 전교생이 1,300명이나 되는 그런 학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지 문제라든가 예산 문제를 교육부, 교육청과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후보자 공약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봤고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청주 MBC가 보내드리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흥덕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시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후보자들끼리 진검승부를 겨루는 주도권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한 명의 후보가 주도권을 쥐고 자유롭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인데요. 후보자들께서는 인신공격이나 비방보다는 정책 위주로 좀 토론을 이끌어 주시고요. 질문과 답변 시간은 가능한 1분을 넘지 않도록 해주시고 1분 30초가 지나도록 질문이 나오지 않으면 사회자가 직권으로 개입을 하겠습니다. 만약 마지막 질문에 답변하지 못하고 주어진 시간이 종료될 경우에는 사회자가 질문받은 후보에게 30초의 답변 시간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수창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6분 드릴게요. 어느 후보께 질문하시겠습니까? 김준환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네. 국민들이 지금 정치를 혐오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새누리당의 소위 친박과 비박 간의 공천 싸움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죠. 새누리당 지도부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3명 정도의 그 후보에게 공천을 주지 않은 것 혹시 아시는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유권자의 선택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민주주의의 파괴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그 공천 과정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원래 공직선거법에도 공천은 민주주의적으로 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공직선거법에 그것을 모두 녹음하고 서류 제출을 받아서 잘못했으면 후보자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은 지키라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당에는 당원 당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새누리당에서는 아예 당원 당규를 무시하고 그 상향식 공천을 돼 있는데도 아마 예외 규정을 갖고서다가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런 점이 생기는 것은 다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재의결을 하면 당대표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보셨을 것입니다. 여론조사 1등 후보 자기 편을 그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다 제거시켰습니다. 그리고 상향식 공천이라고 하면서 여론조사 1등 후보는 제거시키고 나머지 사람만 갖고 했습니다. 그건 상향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새누리당의 그 공천 과정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또 그 법을 위반하고 또 국민 자유실을 위반하고 저기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한 잘못된 그 공천 과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천을 잘 하려고 원래 그 새누리당에서 도입한 것이 오픈 프라이머리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오픈 프라이머리가 원래 그 좋은 취지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픈 프라이머리도 바뀔 수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하셨는데 그 왜 커트 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그 진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박을 그 밀어주기 위해서 진박보다 경쟁력이 있는 사람을 다 컷오프시키고 제거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박끼리 경선을 시키든가. 아니, 아예 그게 아니고 그게 네. 아니고 그 어떻게 해서 그게 그 왜 커트가 됐느냐 이제 그거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아마 우리 그 예비 후보 중에서 진박이 있었던 것으로 파기되고 그리고 저희 공천 저기 발표를 하는 날에 그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하고 그 이한구 공관위원장하고 만나는 것을 채널A에서 가서 이렇게 촬영하니까 도망을 갔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날 발표가 되고 나서 나중에 발표가 된 걸 보니까 제가 이렇게 거기에서 컷오프가 됐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저는 경선을 하게 되면 김준환이가 되니까 김준환이가 없어야지 어느 밀고 있는 후보가 될 것이다 해서 아마 1등 여론조사 후보인 저를 제거시킨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분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도정환 후보님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 어제도 사실 그 질문 드렸는데 좀 더 이거 좀 연장선에서 그 저도 사실 그 서민 출신입니다. 그 사실 서민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도 어려서 그 무심천 밑에서 뚝방에서 자라서 그 뚝방에서 놀기도 하고 그 정말 네. 서민으로 자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의사가 돼 보니까 그 많은 사람 저 서민들의 아픔을 더 잘 알 수 있겠더라고요. 치료하다 보니까. 그래서 당의 그 민주당의 죄송합니다. 정체성을 저도 사실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번에 그 아시겠지만 김종인 대표님을 영입을 하셔서 당대표로 모시고 근데 그 김종인 대표님의 과거의 그 전력을 보시면 일단 그 여론에 나와 있는 거 보면 국보위 문제 과거에 또한 그 여러 혐의를 받은 그런 전력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네. 예.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그러한 분을 왜 하필이면 그러한 분을 꼭 당대표로 모실 수밖에 없었는지 서민을 위하는 당인데도 불구하고 네. 왜 그랬는지 그게 저는 제일 궁금합니다. 네. 한번 더 더불어민주당의 네. 의원으로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네. 불과 뭐 5년,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정치의 민주화, 사회의 민주화가 제일 중요한 과제였어요. 근데 이제는 경제의 민주화가 가장 중요한 화두로 정치의 민주화보다 더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 민주화를 통해서 협력 성장하는 그런 사회, 동반 성장하는 사회, 그리고 더불어 성장하는 사회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고민의 결과라고 보고요. 예, 근데요. 그리고, 제가, 예, 근데요. 죄송합니다만. 경제 민주화 때문에 끌어들인 걸 저는 이제 물론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영입하신 걸 알고 있는데. 네. 그 많은 경제학자 중에서 왜 하필 김정인 그 대표님을 모셔서 그 경제 민주화라는 물론 경제 민주화라는 그 타이틀을 갖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하필 다른 분을 영입을 안 하셨는지요? 자, 지금부터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도종환 후보께 30초의 답변 시간 확보해 드릴게요. 시작하시죠. 네네. 네. 경제 민주화라는 용어 자체를 헌법에 넣은 것도 김정인 대표이고요.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실력이 가장 뛰어난 분도 김종인 대표입니다. 그리고 김종인 대표가 혼자 오신 게 아니고요. 실물 경제에 밝은 그런 분도 영입을 했고요. 학자 중에서도 몇 분이 지금 같이 오셔서 이 경제 민주화의 구체적 실천을 지금 함께 해나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정수창 후보자의 주도권 토론 6분 시간 다 사용을 했고요. 이번에는 김준환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6분이고요. 어느 후보께 먼저? 예, 도종환 후보님께 먼저 듣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오늘날 청년들을 7포 시대라고 합니다. 네. 그 중에는 그 내집 마련 포기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결혼 못하는 젊은 세대도 많습니다. 그런데 공약으로 그 장기 임대, 공공 임대 아파트를 150만을 확충하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현재 청년 실업이 56만 명인데 그렇다면 청년들한테 하나씩 다 돌아갈 수 있는 아주 뜻깊은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 그것을 진행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생들, 대학생들을 만나봤는데 대학생들의 고민을 듣는 자리에서 학생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시급 6,030원, 6,080원 받아가지고서
한 달에 돈 겨우 모아가지고서 한 30만 원 집값으로 내고 나면 나머지 문제들을 도저히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조건 속에 놓여 있다. 이 문제 좀 해결해 주면 정말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서 말씀해 네.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당 차원의 공약으로까지 이제 네. 들어가게 된 것이고요. 네. 재원 조달을 위해서 저희가 우선 지금 당장은 야당이기 때문에 그 기재부와 논의를 해서 확보할 생각을 하고 있지만 2년 뒤에 내년에 그 대선에 집권하면 좀 더 구체적인 더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됐습니까? 네. 제가 공약집을 보니까 국민연금 기금으로 이렇게 공공임대주택을 하겠다고 공약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국민연금 기금은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국민연금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야당의 요구에 응할 리도 없고 또 2053년도에는 국민연금이 고갈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약은 좀 현실성이 없는 거다 하는 것을 좀 지적하고자 이렇게 물어봤던 것입니다.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기재부와 논의를 해서 해결해 나갈 생각을 갖고 네네. 있습니다. 연금 쪽에 네, 다음은 해결이 안 되면요. 송태영 후보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충북교육청에 비정규직이 이렇게 파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열악한 여건, 뭐 임금 때문에 이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비정규직은 매년 선거 때마다 또 우리나라의 그랬던 아주 어려운 문제 해결 문제입니다. 그 비정규직을 어떤 식으로 해결 방안이 있는지 지금 새누리당에서 공약으로 나온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비정규직 문제가 사실은 우리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가장 시급하게 해결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서 이 대우가 정말 많이 차이 납니다. 현장에 가보면 아니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현실을 말씀하시지 말고 해결 방안. 결국은 이것은 사회적 합의에서 결정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은 노사 간의 문제가 될 수 없어서 그래서 주가와 국가와 사회가 또 노동계가 함께 사주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비정규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그러니까 그 노사정 합의를 통해서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를 다시 공론화 해서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이랄지 현장에서의 계급화되는 고착화된 이런 부분을 네, 알겠습니다. 해결해야죠. 네, 그래서 비정규직과 정규직과의 역할 분담과 네, 그리고 그 과실에 대한 분배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은 한 600만 명이 됩니다. 독일도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틀린 것은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누리당에서도 아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마 그 동일 노동에 대해서 80%까지 동일 임금을 주겠다고 이렇게 강봉균 그 뭐 아마 선대위원장이 공약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4년에 걸쳐서 하겠다고 이제 하고 있는데 진작에 했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첫째 방책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 이제 공공기관부터 우리하고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을 지급해야 되고 그리고 현재 그 비정규직은 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사주가 2년 되기 전에 비정규직을 갖다가 해고를 시킵니다. 근로계약을 파기합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도 4년으로 이렇게 확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엔 정수창 후보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번 이제 토론회 자리에서 그 국민당의 이제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이제 우리 양당 구조기 때문에 서로 대립이 되고 또 국민들을 어떤 때는 무시하면서 또 국민 의사를 반영하는 문제가 많다. 그래서 제3당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예. 국민의당이 더 민주당하고 틀린 점이 무엇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와서 새로 생긴 당입니다. 국민의당은 제가 볼 때는 좀 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은 더불어민주당과 크게 비교가 되는 것은 일단 당 대표가 국민의당은 정치에 대해서 그래도 때가 덜 묻었던 사람으로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고 네. 그것이 더불어민주당과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크게 비교되는 그런 네, 알겠습니다. 봅니다. 예. 예. 우리나라 이제 그 양당 구조이기 때문에 그 양당 구조이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않는 이유가 서로 대화 타협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당으로서 역할을 한다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준환 후보자의 주도권 토론 6분 다 지났고요. 자, 이번에는 도종환 후보의 주도권 토론이 있겠습니다. 6분이고요. 어느 후보께 질문하시겠어요? 송태영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예, 시작하시죠. 교육 분야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 국제화 특구 공약을 하셨어요. 저는 뭐 교육 혁신지구 공약을 했는데요. 두 공약의 차이를 혹시 아시는지요? 특구하고 네. 혁신. 교육 혁신지구는 이제 행복씨앗 학교 같은 것을 지역구 전체로 이제 확대하는 지역 단위로 확장하는 개념인데요. 교육 국제화 특구에 관계돼서 좀 더 여쭐게요. 저는 교육 국제화 특구에 대해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육 국제화 특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시는지를 좀 듣고 싶어요. 네, 이제 국제 교육화 국제화 특구라는 것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일상이 이제 세계와 연동되어 있고 세계 시민이 된 상황이어서 국제적인 그런 부분들을 해외에 가서 하는 비용이 크고 리스크도 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이 부분을 좀 국내에서 자연스럽게 해결하겠다는 체제에서 국제화 특구가 되고 또 국제화 특구가 되면은 영어 관련된 문제, 외국어 문제 관련된 부분들이 특화돼서 잘 추진돼서 그 교육이 안정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다 이런 취지가 아니겠나 싶고요. 국제학교 유치도 계획하고 네. 계시는 거죠? 국제학교를 유치를 해야 되는 것이 지금 많은 분들이 세종으로 가는 이유 중에 아이들을 국제학교에 넣기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물론 국제학교가 많은 비용이 들고 하긴 하지만 청주에도 그런 국제학교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하셨는데 등록금은 네. 어느 정도 되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등록금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뭐 한 저기 연 한 3,000, 3,4천 정도 되는 걸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3,300, 네. 중학교가 3,500, 고등학교가 3,800, 송도의 국제학교 그렇습니다. 경우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귀족 학교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학교의 정원, 충원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송도에 2,080명이 정원인데 실제로 충원된 학생은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부분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한 70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국제학교의 정원 충원율이라는 것이 전체 다섯 군데 통계를 내보면 38.7%밖에 안 돼요. 예, 예. 그러니까 한 뭐 100명 중에 뭐 한 50명 있는 학교도 있고 160명 중에 60명 있는 학교도 있고 네. 막 이렇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지금, 걸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국제학교 학교에 대한 네. 계획을 세웠다가는 네. 실패가 반복된다는 것과 함께 네. 그 다음에 이런 국제학교에 대한 계획을 준비 없이 세웠다가는 네. 준비 없이 세웠다가는 큰 실패를 본다 하는 점과 함께 또 우리 흥덕구에 있는 학생들로만 채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의 학생들까지도 개방하는 학교인지 한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제학교가 지금 한마디로 채산성이 떨어지고 충원율이 있다 하니까 그 운영이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러면은 이것을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영내뿐만 아니라 역외에서도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법이 아니겠냐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우선적으로 청주를 위해서 흥덕을 위해서 세운 국제학교는 우선적으로 이 지역 주민들이 지역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여력이 생기면 타 지역에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중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개 국제학교는요 전국 단위 모집을 하기 때문에 외지에서 많이 오고요 네. 지역구 학생들은 많이 입학을 못 하고요 또 네. 외국인 학생들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네. 실제로 지역 그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거든요. 등록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르기까지 굉장히 네. 비싼 등록금을 내고 다니는 네. 학교가 되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국제학교 가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네. 수도권이나 서울에서만 있고 지역에서는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좀 성의를 가지고서 추진을 하고 또 지역 그러니까 교육기관이나 이런 데서 좀 지원을 하고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어떤 공약이 현실적이어야 되고 네. 합리적인 추진이 가능한 그런 네.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비전과 함께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정수창 후보께 질문을 네. 드리겠습니다. 통합의학복합의료센터 유치하겠다고 하면서 예를 든 것이 그 메이오 병원이에요. 예. 예. 거기 보면은 메이오 병원은 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 인구 7만의 소도시에 위치해 있지만 예. 뭐 왕족과 거부가 몰려오고 뭐 메이오 병원 같은 병원을 총재 유치하겠는데 예. 이렇게 하면 의료비 절감은 물론 최상의 의료를 제공받게 되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영리병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아 물론이죠. 영리병원입니다. 예. 네. 그럼 이게 외국계 병원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익이 바깥으로 자기 나라로 가지 못하면 이것 이런 데 와서 병원 세우려고 할까요? 근데 되게 병원이 물론 이제 영리 병원은 그런 물론 이제 단점도 있지만 또한 그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의료 국가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메이오 병원 같은 경우는 완전히 100% 영리 병원은 아닙니다. 그 주에서 어느 정도 서포트도 해줍니다. 메이어 병원의 경우 어떤 걸 찾아보니까 부자들을 위한 병원이다. 특권층 한 그건 병원이다 반드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정수창 후보께 30초 답변 시간 확보해 드릴게요. 예를 들면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그 메이어 병원 같은 지금 똑같은 병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메이어 병원의 그 건강 시스템과 통합의학이라고 제가 거기 덧붙인 거는 통합의학은 지금 유일하게 세계에서 그 많은 지금 의료 시장이 글로다가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 엄청 그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통합의학을 갖다 융합을 시켰습니다. 그냥 단순히 현대의학이 아니고. 네. 자, 이렇게 해서 도종환 후보의 주도권 토론 6분 다 마무리하고요. 이번에는 송태영 후보의 주도권 토론 6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후보께 질문하시겠어요? 일단 먼저 우리 김준환 후보님께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네. 김준환 후보님이 아마 그 공천 결과에 대해서 많이 억울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2012년도 억울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공천 과정이 이렇습니다. 서류 심사와 면접을 하고 후보 검증을 하고 그래서 후보 검증 결과 컷오프 시키고 그리고 경선 후보를 결정해서 그 경선 후보 간에 여론조사를 해서 후보를 확정하는 이런 과정이 거치는데 문제는 컷오프 과정에서 이제 후보자 검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성이나 선거법 위반 여부, 당선 가능성, 당 정체성과의 관계 등 이런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2008년도에 김준환 우리 후보님은 제가 공천을 받았을 때 탈당을 해갖고 친박연대로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보수표가 분산이 돼서 그 당시 노영민 의원이 어부질이 했다 뭐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다시 똑같이 제가 경선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공천이 배제돼서 너무 아픈 기억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백의 정부 선언을 하고 그리고 당 조직을 넘겨줘서 협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시 또 제가 이제 이런 상황이 돼서 제가 또 경선을 통해서 공천을 받았는데 또 다시 이제 탈당을 해서 이제 무소속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참 저로서는 참 억울하고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질문을 좀 명확히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그 후보 컷오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중앙당의 공천관리위원회나 이런 데 이의신청을 하고 그런 적이 있는지 또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컷오프 과정이 상당히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고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컷오프 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컷오프 당한 이유도 설명해 주지 않고, 우선 저는 제가 아마 공천 신청도 하기 전에 저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음해를 했습니다. 김준환이 있으면 경선에서 떨어진다 하기 때문에 그런 소문이 계속 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1등이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이제 그 경선 후보자가 된다는 그런 또 정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기환 그 정부 수석하고 그 이한구 홍권 위원장이 흥덕구 발표하는 날 오전에 만났습니다. 그 흥덕구 발표가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저보고 선거법에 대해서 서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하고 관계없다 해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서명하라는 것은 나름대로 긍정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서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현기환 이렇게 정무수석이 이제 만나고서 빠졌고, 그 다음에 제가 이의를 해갖고 그 사무총장을 만났습니다. 근데 사무총장한테 제가 설명을 잠깐만 드렸습니다.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네. 왜 그렇게 됐지?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제가 다른 루트를 알아보니까 어쩔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실세가 이것을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소명을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런데 저는 말입니다. 받아들이기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그 우리가 공천을 신청하면 공천 결과에 대해서 깨끗하게 승복하겠다는 서약서를 다 쓰고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동안 그걸 지켰어요. 그래서 좀 한번 그런 거는 그 자기가 약속한 거는 좀 지키는 네, 것이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제가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론조사 김진환 1등 했습니다. 송 의원님 2등 했고 그 당시에 자연스럽게 되면 근거 없는 얘기 자꾸 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 당시 자료가 있습니다.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되면 제가 그 공천을 받는 것인데 낙하산 공천이 돼서 송 후보가 제자를 뺏은 것입니다. 난 부당하다. 그래서 친박 연대로 나왔는데 당시 박근혜 후보께서도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살아서 돌아와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공천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당협위원장 하면서 제가 공천을 받았습니다. 물론 저도 송 후보께서 같이 경선을 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협위원장은 이제 송 후보였구나. 송 후보하고 이제 경선을 못 받았습니다. 저도 참 그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 당시에 부당했으면 이의를 하든가 탈당해서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는 잠깐 기다리세요. 그러면 아니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악선 운동을 했습니다. 어떤 무슨 소리를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심하게 하십니까? 어떤 권력도 국민이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권력은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저기 김준환 후보님은 그동안 그 선거 사무실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을 걸고 있었고 또 지금 명함에도 박근혜 대통령하고 같이 찍은 사진을 넣어서 그래서 친박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선거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친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저기 그 권력이 왜 부당하게 했겠어요? 근거가 없는 그런 걸 하셨나요? 국민들이 싶네요. 오해하는 것이 왜 친박인데 그렇게 됐냐? 지금은 친박은 저 같은 경우는 원조 친박이라 새로운 진박, 이번 진박 감별사 최경환 청계도 왔었죠? 그 사람 쪽에는 친박은 친박단입니다. 하나의 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서약을 말씀하셨는데 서약은 상향식 공천에 의해서 딱 진행이 되면 승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회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4년간 준비하고 1등인데 우리 자녀가 시험 볼 기회도 뺏긴다면 승복하겠습니까? 그거 없는 얘기 자꾸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어쨌든 말씀하시는 안 약속은 됩니다. 지켜야지 악법도 지켜야 되는데 상향식 공천에 대해서 경선 기회를 줬을 때 지키라는 것이지 근데 그럼 2008년도 안 지키고 거에 대해서 지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2012년도는 자기가 저기 하니까 됐고 2012년에는 그 당시는 또 하고 아니 부당하게 받은 그러니까 후보께서 정의를 위해서 탈당을 해서 싸울 수 있는 게 할 문제지 왜 저한테 말씀하십니까? 아니, 정당이 또 한 가지 저기 김준환 그 당시는 후보님을 위해서 후보께서 김준환이 떨어지라고 전화하면서 낙선 운동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네. 자, 지금 토론이 과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송태영 후보 주도의 주도권 토론은 6분 시간에 다 됐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토론 지켜보시면서 현명한 선택을 하실 거라고 믿고요. 네 분의 주도권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후보들의 마무리 발언 순서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못다 하신 말씀이나 보충 발언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준환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 시작하시면 되는데 1분 30초 시간 드릴게요. 시작하시죠. 사랑하는 청주시민 그리고 홍덕구민 여러분. 영화 국제시향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덕수가 노인이 돼서 아버지 사진을 앞에 놓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중에 자기 참 열심히 해서 잘 살았다.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하면서 엉엉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당시 우리의 선후 역군, 우리 부모님들이 그 세대의 마음을 반영하는 그런 대사입니다. 그런데 먼 훗날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부모님 사진을 놓고서 아버님, 어머님 열심히 살았는데 너무 힘들었다고 울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지키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러려면 정치가 올바로 서야 합니다. 정치는 교육, 문화, 사회 모든 것을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의가 잘못됐으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젊은 청년들이 실포세대라면서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마음을 오르만져주고 치유해줘야 됩니다. 청년 실업 우리 정치인들 해결해야 됩니다. 저 김준환 우리 청년들 아픈 마음 잡아주겠습니다. 김준환은 지역을 위해서 20년 이상 봉사해왔습니다. 시민단체 대표로서 오송역 유치, 오송 천복단지, 또 문장대 온천, 또 청주공항, 과학비즈니스 벨트 해결했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도종환 후보께서 마무리 발언 1분 30초 시작하시죠. 존경하는 흥덕 구민 여러분, 지난 몇 해 동안 우리는 도대체 이게 국가인가, 나라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수없이 던져야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고요. 메르스 사태 때도 그랬습니다. 또 위안부 할머니들과 상의 한 번 없이 아베 정권과 최종적 불가역적 협상으로 마무리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로 강행할 때도 이런 질문을 던져야 했습니다. 이대로 역사 정의의 후퇴, 민주주의 후퇴, 민생의 파탄을 방치한다면 그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선거입니다. 여러분들이 투표로 심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람들이 저를 부드러운 직선의 시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담쟁이 시인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절망적인 현실, 어려운 현실의 벽을 담쟁이처럼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어려운 현실의 벽을 넘어가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송태영 후보께 마무리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청주가 국태의 중심으로 기회의 땅이고 희망의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전, 세종, 충남에 밀려서 지금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청주를 충청권의 중심으로 우뚝 서는 일을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 후보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실천력입니다. 지난 12년간 야당 후보 국회의원이 되어서 청주를 위해서 한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바꿔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일 잘하는 준비된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누가 더 일을 더 잘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집권당에 힘 있는 일 잘하는 준비된 국회의원 후보 저 송태영이를 선택해 주십시오. 저는 지난 10년간 당의 사무처장, 당협위원장, 도당위원장을 하면서 오송 분기역 유치, 청청원 통합, 그리고 천복단지 유치, 국제과학비둘벨트 유치, 그리고 테크노폴리스 유치 사업까지, 그리고 청주공항 사업, 청주공항 활성화까지 청주의 주요한 이슈마다 중심이 돼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송태영은 일 하나는 깨끗하게 잘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중앙에서 예산과 정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집권당 후보 저 송태영이를 선택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정수창 후보 마무리 발언 1분 30초 시작하시죠. 매 선거 때마다 당명을 바꾸고 공천 개혁을 한다고 하며 새 인물로 지금까지 바꿔왔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역사를 보면 그렇게 하지 않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희 나라 정치 시스템이 잘못되었습니다. 너무 양당 체제로 고착되었습니다. 두 바퀴 달린 자전거가 있습니다. 그 자전거를 운전하는 정부가 있습니다. 두 바퀴, 앞바퀴는 새누리당이고 뒷바퀴는 더불어민주당이면 그 자전거를 운전하는 정부가 잘 돌아갈 땐 자전거도 넘어지지 않고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바퀴 달린 자전거가 아니고 세 바퀴 달린 자전거인 산발 자전거로 바꾼다면 정부 역할을 하는 운전사가 운전을 잘 못해도 그냥 굴러는 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산발 자전거로 바꿔주십시오.
3당 체제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정치가 바뀝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겪어보지 않았셨습니까? 아무리 세임을과 당명을 바꿔도 절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세 바퀴 달린 자전거 형태인 정치 형태로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국민의당을 밀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으셨습니다. 자, 오랜 시간 열띤 토론 임해주신 후보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유권자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내일 낮 12시 20분에는 청주시 상당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상당구 후보자 토론회가 방송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흥덕구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